2023년 겨울은 미호강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분 겨울이었습니다. 제두루미와 노랑부리지 어새가 잇따라 날아들고 가창오리 떼가 찾아와 군무를 펼친 특별한 겨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6월 중순에는 진천 백곡천 상류에 황새 커플이 날아들어 둥지를 트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미호강에서 지난 겨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순서로 제두루미를 소개합니다. 우선 제두루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희귀새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취약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귀한 국제보호종의 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월 하순쯤 찾아와 이듬해 3월 돌아가는 겨울철새입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많은 무리가 찾아왔지만 전쟁 이후 급감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철원평야, 주남저수지 등 주요 월동지조차 1,000마리 이상의 무리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에 따라서는 이들 월동지에서조차 수백 마리는커녕 수십 마리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새가 지난 겨울 미호강에 무려 53일에 걸쳐 총 800마리 넘게 찾아왔습니다. 이변 중의 이변입니다. 자연생태 365는 지난해 12월 18일 미호강에서 4마리의 제두루미를 처음 목격한 후 2023년 2월 8일까지 53일간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모두 37차례에 걸쳐 모두 809마리를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도표 미호강의 제두루미 관찰일지입니다. 이번 관찰 기간 중 조사 1회당 평균 22마리꼴로 제두루미가 관찰됐습니다. 관찰 기간 중 현지 조사를 하지 않은 날까지 합쳐 평균을 내어도 약 15마리에 이릅니다. 청주 작천보에서 유리보까지 이르는 미호강 유역을 미호강 기지구로 설정하고 미호강 주변의 미호평야를 ABC 세 지구로 나눴습니다. 가장 많이 관찰된 날은 2023년 2월 3일로 52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도표에 기록된 것처럼 미호평야 A지구에서 37마리, B지구에서 1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날 37마리가 나타난 미호평야 A지구, 즉 청주시 오창읍 유리들판은 철원평야를 방불케 했습니다. 37회의 조사 중 하루 20마리 이상 관찰된 횟수가 23회에 이릅니다. 30마리 이상 관찰된 건 만도 6차례입니다. 제두루미들은 청주의 오랜 랜드마크인 정북동 토성 인근까지 방문해 청주 시민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12월 24일 정북동 들녘에 나타난 6마리의 제두루미가 이틀 후 정북동 토성 가까이 접근한 겁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당시 촬영한 겁니다. 뒤로 보이는 검푸른 나무들이 정북토성의 상징인 소나무들입니다. 그동안 이따금 전해졌던 제두루미 출현 소식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관찰 기록이 없던 미호강에 제두루미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많이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류 전문가 조혜진 박사는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제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지역에서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 많은 개체가 희생된 이후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온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호강의 철새 서식 환경이 개선돼 방문 개체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호강 주변에 철새 서식 환경이 양호해져 제두루미들을 불러들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조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미호강과 미호평야가 제두루미 월동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먹이터와 휴식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미호강을 찾아 겨울을 보내면서 주로 하는 활동이 먹이 활동과 휴식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의 접근을 유독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안정된 먹이터와 휴식터 마련이 필수적이란 얘기입니다. 이번 겨울을 계기로 제두루미들이 미호강과 미호평야를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겨울 그러했듯이 미호강과 미호평야의 하늘을 제두루미 떼들이 훨훨 날며 희망의 날갯짓을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그들을 위한 안정된 먹이터와 휴식터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미호평야 내의 토지주와 농사를 짓는 농민들, 지역민, 사회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다음은 지난 겨울 미호강을 찾았던 노랑부리저어새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랑부리저어새는 어떤 새일까요? 이 새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저어새과의 매우 드문 겨울철새 혹은 나그네 새입니다. 국가적색 목록에는 취약종,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는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번 겨울 노랑부리저어새가 미호강에 처음 나타난 것은 2023년 1월 8일 낮 12시쯤입니다. 이날 양날개 끝이 검은 어린 개체 한 마리가 충북 청주시 관내 무심천 합수머리 지점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한 달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21마리를 관찰했습니다. 1회당 평균 약 2.6마리가 관찰된 셈입니다. 가장 많은 개체수가 나타난 날은 1월 18일로 6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겨울 미호강을 찾은 노랑부리 저어새들은 모두 어린 개체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리가 연한 갈색에 날개 끝이 검은색을 띠는 등 모두가 어린 개체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또 이번에 미호강을 찾았던 노랑부리 저어새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에 집중해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철새들처럼 일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가운데 6마리가 한 곳에 모여 먹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 중의 행운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확인된 노랑부리 저어새의 이딴 내륙행이 갖는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실린 노랑부리 저어새의 국내 분포도를 보면 이 새는 바다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든 분포지가 바다와 가깝습니다. 이런 서식 분포 특성을 가진 새가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한 달 가까이 약 나흘에 한 번꼴로 평균 3마리가량 연이어 나타났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금강수계에서 이따금 적은 개체가 발견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한두 차례 단발성에 불과했기에 이번 미호강의 사례와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사례를 한반도의 기후 등 서식 환경 변화에 따른 철새의 이동 패턴 변화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조혜진 박사는 중국의 연해주 등에서 번식한 노랑부리 저어새들이 기존처럼 중국의 남부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는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후 등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패턴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아울러 우리나라를 찾은 노랑부리 저어새 가운데 미호강을 찾는 개체수와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론 먹잇감이 풍부해지는 등 서식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겨울 미호강에서 있었던 노랑부리 저어새에 있던 방문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다음은 미호강 중류의 진천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를 찾았던 가창오리 떼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가창오리는 영국 BBC의 자연 다큐멘터리에 소개돼 더욱 유명해진 겨울 철새입니다. 특히 가창오리가 펼치는 군무는 경이롭다고 표현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지난 2월 하순 진천 백곡저수지를 찾았던 가창오리들의 군무입니다. 비록 금강하구 등의 이름난 월동지에서 펼쳐지는 가창오리 군무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동안 충북 내륙 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같은 기간에 인근의 초평저수지를 찾았던 가창오리들입니다. 휴식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잠시 날아오른 모습입니다. 가창오리는 본래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주로 수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시작부에 보셨던 백곡저수지의 장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창오리들이 활발히 날아올라 군무를 펼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해빙기를 맞은 낚시객들이 배를 타고 휴식 중인 가창오리 쪽으로 다가가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이 지난 2월 26일 낮 12시쯤입니다. 낚시객들은 이날 가창오리들이 요란하게 날아오르길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도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한참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앞으로 지역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조수지를 찾았던 가창오리들은 같은 무리로 생각됩니다. 백곡 조수지의 약 3만 마리, 초평 조수지의 약 1만 2천 마리 등 모두 4만 2천 마리가 찾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함께 활동하다가 두 무리로 나뉘어 양 저수지에서 활동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저수지 간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10km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2월 11일 전후에 날아와 3월 초까지 약 20일 머물다 이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수지 얼음이 녹는 해빙기입니다. 북상을 앞두고 이동 준비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창오리들이 해빙기 이후 북상할 때까지 머물 예비 월동지로서 이들 두 저수지를 택해 날아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호강변에 진천평야, 미호평야가 위치하고 비교적 조용한 산 속에 두 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점이 이들을 불러들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뜻밖의 낙모를 가져다 준 황새 커플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6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진천 백곡천 상류에서 두 황새 커플을 만난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어류 탐사를 위한 사전 답사차 들렀다가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 산 56-1 성전탑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황새 커플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249, 다른 하나는 B93이라는 고유번호가 새겨진 가락지를 다리에 달고 있었습니다. 예산 황새공원 측에 알아봤더니 예산 황새공원이 방사했거나 방사한 황새들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4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올해 번식을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산황새공원 측은 이들 황새가 너무 늦게 둥지 틀기에 들어가 올해 번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예산황새공원 측은 두 황새가 무더위 속에서도 둥지 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점을 들어 올해는 번식 대신 정착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며 내년 번식기에는 정상적인 번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연생태 365는 최근 이들 황새가 백곡저수지까지 날아와 함께 먹이 활동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한반도 텃세 황새가 사라진 지 약 30년 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실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미호강에서 일어났던 생태계 중요 사안을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